그래갖고 시간을 맞춰서 엮어서 널어서 말려갖고 여기는 바다 해풍 해풍 바람이 있어서 맛있지. 아따 법석포구 여기 부녀 회장님이셔. 어떻게 이렇게 똑소리가 나니까. 자, 1년 이상 간을 뺀 천일염입니다. 예, 이게 이제 예. 굴비가 되는 첫 과정이야. 그렇지.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엮어서 깨끗한 물에다 씻어서 씻어서 이제 말려. 그렇지. 그게 질. 자, 조기 크기에 따라서 소금의 양과 염장 시간을 조금 그래, 다르게 갔는데요. 아가미 말려서. 속에다 소금을 치는 게 중요하답니다. 엮어야 되잖아. 근데 엮는데 보니까 이거 엮는 게 다 기술이 필요하더만요. 기술 없으면 못해. 우리 일종 자격증 다 있어. 어? 아니 잠깐만. 아니 굴비를 엮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? 자격증이 이제 아무나 허간디. 그러면 이거 나도 살다가 참. 아니 또 굴비 엮는 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네. 굴지. 여기다 요렇게. 보통 일종을 있어야 돼요. 네. 한 개당만 와. 두 개다. 와갖고 야는 다 와. 이제 밑에 거 여기 두 개 떨이 여기다 빠쳐버렸구만. 네. 아이고 못하고 딱. 이제 자동차 면허증보다 더 힘들다. 자, 평생 굴비를 엮어 온 어머님들에게는 일이 자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게 고마운 일거리라고 생각하시지만은 힘든 면도 많았습니다. 그렇죠. 물론 시집 와서 여기 영광으로 이 조기를 엮어서 영광으로 인천에서 여기까지 시집을 왔다니까. 또 자식들을 다 시집장계 이 조기가 보내줬네. 그렇지. 다 엮은 굴비는요 소금물에 재운 뒤 물로 깨끗하게 헹궈줍니다. 언니, 요것은 내가 한 건께 나 요거 그냥 서울로 가져갈라요. 응? 서울로 가져간다고? 이제 말려서 건조해서 가져가야지. 아, 그냥은 안 돼요? 그래. 얘를 여기서 그래. 꼭 말려야 되나? 그럼. 그래야지 이게 해 맛이 사람이 더 맛있지. 어떠? 그럼 나 이거 찾으러 또 와야 되나? 택배를 붙여줄게. 택배값이 더 들어간 거 아니야? 엮어보세, 엮어보세, 두름두름 엮어보세, 엮어보세, 엮어보세. 네, 굴비에는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. 이 울고든 신념은요, 어머님들의 손맛을 타고 지금까지 쭉 전해오고 있는데요. 조상의 지혜와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네 전통식품 굴비. 앞으로도 천년은 쭉 더 이어갈 수 있겠죠? 법성포 굴비 그 맛의 비밀은 다 풀렸습니다. 네. 이 굴비들이 왜 저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? 대충 한 마리라도 좀 구워서 주시지. 이렇게 주시면. 야, 이게 냄새부터가 입맛 돋아요. 이 자. 굴비가 네. 법성포 굴비다. 네.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? 이게 짜잔. 얼굴을 봐야 되나요? 이거 있습니다. 아, 그거 아무리 보셔도 세워먹고요. 네. 예.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마크가 있습니다. 여기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QR. 코드인데 요거를요 어플 다운 받아서 핸드폰에서 여기다 딱 대고 치면은 원산지가 어딘지 생산자가 누군지 쫙 나오니까 절대로 영광굴비 사실 때 속을 일이 없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성세정 씨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드셔야겠어요. 아주 찜을 해놓으시네요. 저만 보네요. 네. 자 이번에는 고향 소식을 속 시원하게 전해드린 시시콜콜 소식통 시간이에요. 김학도 씨 나오셨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박도입니다. 자 오늘은요 물이 많고 평안하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물 숫자에 평안할 안자를 써서 이 수암마을이라고 하는 곳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. 이 물이 많아야 될 수암마을이 물이 말랐다고 합니다. 대체 어찌 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. 네. 신어산이 감싸고 낙동강이 흐르는 김해의 수안 마을입니다. 예부터 물 좋기로 소문난 이곳에 때아닌 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빨래가 다 밀려 있군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이고 주부들께서 이 빨래 꼭